안녕하세요.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고려 문화축제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. 일단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. 여러분들 앞서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? 네! 왜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?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? 네! 제가 함께하는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또 즐겁게 즐기다 가고 싶습니다. 또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! 네!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고요! 지금 계신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곡입니다.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약간 밤 되니까 좀 약간 쌀쌀해졌어요. 그죠? 안 추우세요? 괜찮으세요? 다행입니다. 제가 또 신나는 곡 한 곡 더 띄워드릴까 하는데 가장 최신 곡입니다.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한 곡인데요.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거예요. 이 곡은 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 부분입니다. 네가 먼저 만나줘놓고 내 뜻을 하지마.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. 한번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줘놓고 내 뜻을 하지마.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. 굉장히 좋고요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때리릉 때리릉 내가 아닌 누나야. 이거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때리릉 때리릉 내가 아닌 누나야.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갈게요. 때리릉 때리릉 내가 아닌 누나야. 고맙습니다. 센스인데요? 굉장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이어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보통 가수가 한 3곡 정도 하면 앵콜이 나오기 마련이지요. 어떻게 저 한 곡 더 하고 갈까요? 괜찮으세요? 알겠습니다. 아니 앞에 우리 언니 오빠들 어쩜 이렇게 춤을 그렇게 신명나게 춤을 추세요. 아 계속 봐달라고. 예, 아 계속 보고 있었어요. 예예 예예. 아 그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, 언니. 예예. 너무 저도 이제 노래할 때는 이것도 방송이다 보니까 녹화가 되는 거 제가 대놓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예,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예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고마워요. 그게 뭐죠? 예? 악수? 이 친구가 이거 뭔지 기억나? 봐봐, 악수 이래가지고. 오, 흔들렸네요. 그죠? 흔들린 사진이네요. 저랑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게 올 초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. 이건 내가 다 해줬는데! 오늘은 안 흔들렸어요. 안 흔들린 사진으로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. 고마워. 어떻게 저 노래 한 곡 더 해도 괜찮으시겠어요? 제가 마지막 곡은 제가 가장 최근에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D.O.C 선배님들 특집에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D.O.C와 춤이라는 곡을 불렀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 곡은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신나는 곡 D.O.C와 춤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날까 합니다.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곡